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네, 저희 방송 매일 오후 1시에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시간 늦춰진 오후 2시부터 함께하게 됐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통해서 장중, 오후장중에 나오는 특징주와 시장 이슈 정리해보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해드렸으니까 오늘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은 좀 미리 접수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문자 상담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영재 주식닥터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생방송 중에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찍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영재 주식닥터를 방송 시간뿐 아니라 매일매일 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종목 상담 번호와 동일한 번호 샵 3772번으로 이영재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타고 무료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한 계좌를 위해서 주식닥터의 특별한 처방전도 있죠. 바로 주식 계좌를 위한 선물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는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처방전 받고 싶으시면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마찬가지 이영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닥터 시즌3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 닥터 소개합니다. 목요일의 닥터는 이영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닥터라는 호칭보다는 고수님이 저한테는 더 편한데. 그렇죠. 네, 워낙에 그 고수의 관심 종목 예. 프로그램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 3, 4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함께 하시니까요. 이영재 닥터의 노란 톡방도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주식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지금 2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조세를 그리고 있는 시장이네요. 전날에 발표된 미국의 CPI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좀 둔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차례로 잡히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긴축 종료 기대감이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또 이게 트리거가 돼서 오늘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창투사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아무래도 주식이나 채권보다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는 이런 긴축 종료 기대감도 나오지만요. 반대로 연 이틀 동안 우리 증시 너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 1포인트 많이 하락을 하면서 2,48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혼조세 반대로 상방으로 좀 움직임 잡았습니다. 0.27% 상승하면서 811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 특징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도드라지는 게 바로 주류 섹터인 것 같습니다. 주정업 섹터와 함께 같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주류, 즉 술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온 덕택이죠. 국세청에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주류 인허가 그리고 유통 전권을 쥐고 있는데 이 국세청에서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구 용역 발주한 주제가 해외의 사례, 해외에서 주류를
통신 판매하고 있는 사례와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게 주제라고 하다 보니까요. 국내에서도 이 통신 판매, 즉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정책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라셀라가 오늘 상한가에 들었거든요. 나라셀라 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제주, 맥주 그리고 국순당이 두 자릿수 급등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중에 또 한 종목 닥터께서 봐주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영재 닥터님께도 한번 시장 상황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혼조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좀 다행인 점은 외국인 수급이 어제에 좀 이어서 코스피에선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화요일에 방송 출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외인이 매도할 건가?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의 가계부채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PPI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PPI가 시장 컨셉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이제 중요한 대목들을 조금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PPI 상승률 일단 2년 반 내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PPI고요.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시장 컨셉은 0.1% 증가했는데 0.5% 하락했으니까 시장 컨셉보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CPI도 하락하고 PPI도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저는 PPI 하락보다 하나 더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은 타겟이라는 종목입니다. 타겟이라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업체인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18% 급등을 했다라는 것들을 눈여겨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도 금리 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이제까지 급하게 금리 상승 인상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완화하고 속도 조절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통상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가 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급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만한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과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CPI나 PPI, 소비자 물가지표들,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토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가 시장 컨셉보다 크게 하회한 것도 중요하지만 타겟의 18% 상승 그리고 견조한 실적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소비나 고용이 완만한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야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금리가 급하게 내려간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력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을 대비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지금 정도의 수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비나 고용이 탄탄한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나아지는 부분들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왔는데 유가도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PP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아까 이제 그 우리 앵커님께서 네. 수급을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에서 한 4,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매도와 관련해가지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시장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저께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지금 시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금리에서 올라가고 실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여러분들 가정 가처분 소득들을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자도 내야 되죠. 거기다 물가 올라가죠. 소주값 올라가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식에 들어와 있는 돈들을 빼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오히려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자금 소요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들을 들고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서 그리고 당장 써야 될 돈들을 주식에 집어넣는다면 다시 정말 올라가야 될 때 그 자금들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자금들을 주식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보고 현재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이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다른 시각에서 평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좀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짚어주셨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도 계속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계획 잘 세워서 포트폴리오 짜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공략주 또 이영재 닥터가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 스탁 시즌 3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주식 닥터가 직접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드리고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이름,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생방송 문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재 주식 닥터와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매일같이 소통하고 싶다, 또 종목 이야기도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닥터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따로 걸려있지 않는 방이니까 자유롭게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영재 고수 함께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종목과 업종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오셨어요. 내일부터 이 관련된 개정안, 지능형 로봇법인가요? 예,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실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팔이 이제 움직이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 거지. 요즘은 이제 그래도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서빙을 하는 로봇들이 있기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커피도 타줍니다. 맞습니다. 치킨도 튀겨주고 그런 로봇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는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로봇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정도의 기여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개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소비 여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또 미래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내일 당장 시행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16가지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운행 시에는 보험 공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면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좀 힘들었죠. 여러분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로봇을 못 봤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로봇폭을 일단 80c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도 초소폭이 250cm 이상인 경우에만 로봇폭이 120cm까지 허용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봇폭이 어느 정도 돼야지 길거리에 나갈 수 있다는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높이 30mm 이상의 구조물도 적재물 낙하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겉모습도 각이지면 안 되겠죠. 부딪히면 아프니까요. 동그란 부분들, 날카로운 모서리와 끝부분이 없어야 한다라는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 로봇지능법이 내일부터 개정안이 실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로봇주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로봇이라는 산업의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정말 우리의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다시 새로운 형태로 펼쳐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로봇 사업이라는 커다란 흐름 중에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로봇 산업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하고 한동안 이제 고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화면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거래량 실린 양봉이 10월 30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뜨고 나서 추세를 전환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한 중순쯤에는 12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는 위가 막혀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그 상방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3개월치 보호 예수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도 있지만은 이번 기존에 이제 주주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많지 않은 상황, 한 3%대 정도 상황이고 그게 이제 3개월 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1개월, 2개월, 3개월 분할해가지고 지금
보호해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견조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측면들을 본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주들 지금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지만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래 내려와서 60일선 정도에서는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수익률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마감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 성장주들, 특히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 부담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미래 가치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늘어간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가 줄어들어서 현재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낮춰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런 종목들, 성장주들은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급등세 5만 원 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9,900원대 가격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 야외, 실외를 돌아다니는 로봇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안이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런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기 때문에 3개월째 보호 물량, 보호 예수 물량, 행오버 이슈는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봇뿐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 단기 공략 가능 의견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오후장 특징주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제가 살펴본 주류 섹터에서 한 종목 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제주맥주를 일단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술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담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AL류의 맥주는 잘 안 마시긴 하지만 실제 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백종원 쌤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페인이나 이런 쪽들에서는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그냥 진짜 물 마시듯이 점심 때도 맥주 같은 것들을 음료수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용역을 지금 맡겨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지금 해외에는 시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연구 목적을 통신 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별도 규제에 대한 연구 검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주류들이 온라인 판매가 된다면 특성 있는 주류들, 특히 제주맥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적자폭이 심하지만은 특성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편의점에서 많이 보기 힘든 맥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촉진되지 않을까. 특히 혼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혼술을 할 때 직접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주문해가지고 또 음식하고 안주거리하고 같이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소비들을 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제주맥주 현재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된다면 제주맥주도 좋지만 나라셀라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인 관련된 종목인데 둘 중에 이제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이 급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재무가 쌓여 있는 돈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계속 매년 쌓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공략할 종목은 아니고 왜냐하면 연구 영역이 여러분들이 한번 발주가 되면 이게 몇 달이 가거든요. 몇 달이 가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주류 입장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뉴스가 안 나오면은 생각보다 당이 반등하고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나라셀라 같은 종목들 실적은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내일까지 움직임 보시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줬었다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소비 촉진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좀 쇼핑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가 정말 허용이 되면 주류 업계에는 당연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제주 맥주에 더해서 나라셀라까지 봐주셨습니다. 나라셀라는 오늘 지금 상한가에 여전히 들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와인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뉴스에 영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좀 몇 달의 연구 용역은 결과 나올 때까지 걸리고 또 정책화되려면 연 단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공약보다는 내일까지 보고 눌림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맥주를 비롯한 주류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 관련주도 오전장에 각광을 받았죠. 미국과 중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일단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동안 지금 이제 시장을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한동안 관심이 뜸했던 종목들, 낙폭이 큰 종목들, 그런데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에 빈지털이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상당히 모멘텀을 받아갔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뉴스가 사그라지니까 다시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일 이제 미국 국무부 그리고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써니랜드 성명을 통해서 2020년대 구체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 협력을 운영하겠다. 대응 협력을 위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그래도 기후 변화를 통한 어떤 그래도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증시가 움직였던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하나씩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부터 하나씩 협의를 해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볼만하고 특히 기후변화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전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름 지났다가 비 한번 내리면 바로 겨울입니다. 오늘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며칠 안에 여러분들 순대 패딩을 꺼낼 때가 됐을 겁니다. 농 패딩 꺼내가지고 둘둘 감고 다니는 게 며칠 안 남지 않았을까. 그만큼 기후의 변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런 그린 케미칼을 포함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 또 친환경 종목들, 이런 종목들,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 종목들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고 있고 현재 그린 케미칼도 15% 급등을 하고 있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내려왔던 종목들은 위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추세 하향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갭이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갭을 한번 메우고 조정을 주면서 한번 내려와서 61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7,000원대에서 한 6,000원대 후반까지 한번 내려가서 여기서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잡히는 게 나온다라고 하고 한다면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맞지. 오늘 이제 뉴스가 전해져가지고 당장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뛰어들어갈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마지막 특징주 그린 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탄소 관련주들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섹터 내 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관계 회복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 눌림목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닥터 스탁, 오늘 이영재 닥터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인사 많이 남겨주시고요.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아래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시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영재라고 닥터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있습니다. 참여코드 걸려 있고요. 2023 숫자 4자리라고 하니까 입력하셔서 성공적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란
노란톡방에서도 참여하면은 선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 주시나요?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종목도 물론 드리고 또 네. 주식과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5시에 평소에는 이제 월요일, 목요일 4시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수능 아닙니까? 다 1시간씩 미뤄지기 때문에 저의 일정도 1시간 미뤄져서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종목과 시장 이야기 특히 제가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이야기 예정인데 방에 와서 미리 들어가 계시면은 제가 링크도 올려드리니까 같이 주신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볼 테니까요. 많이 미리 들어와 계시다가 5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주식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닥터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오늘은 오후 5시라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입장 링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종목 상담 활짝 열렸습니다. 종목 상담 도중에도 계속 여러분의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우리 닥터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적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휴대폰 뒷자리부터 볼까요? 1027님이네요. 종목은 LG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 12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 20% 담으셨네요. 이영재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LG전자 보유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호재성 재료는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 시장 미국에서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가격 10만 7,900원이네요. 조금 상승폭 혹은 장초반 대비 줄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LG 이번에 야구 우승을 했는데 29년 만에 야구 우승을 했는데 아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예? 팬으로서 부럽기 그지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제 LG 그 야구에서 우승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심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전에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 유행할 때 종목 중에 진짜 테스가 움직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이제 간단한 가십성의 모멘텀들도 여러분들 LG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아까 시황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매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오늘 당장 협의체에서 공매도 이제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 비율이 105% 이상으로 인하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기관 투자자 공매도 상한 개인과 마찬가지 90일로 한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에 실시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고세관리 종목을 할 때도 공매도 얘기는 좀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공매도 하면은 삼성증권의 공매도가 아주 뇌리에 강하게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증권에서 여러분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공매도를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성과급을 예를 들면은 직원에게 만 원씩 나눠줘야 될 거를 삼성증권 주식 만 주식을 나눠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그거를 그냥 반납했으면 아무 일 없이 끝났을 텐데 갑자기 내 통장에 몇십 원 몇백 원씩 꼽히니까 시장에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증권의 총 발행 주식 수보다도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권사에서 맘먹으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불법 공매도, 비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매도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매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현금을 거의 안 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매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적절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거품을 빼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하고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규제 방안들을 면밀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규제를 적용해서 공매도 금지 없이 바로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는 게 제일 최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최악인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공매도 금지를 안 했다면 정말 최악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공매도 미리 가격을 빼기 위한 공매도들이 심하게 시장에 반영이 됐을 텐데, 중간 정도의 사실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가 조금 공매도 금지가 오래 지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튄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돌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시황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직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아니고 매수를 하고 있는 시기고,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올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됐을 때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께 고민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공매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LG전자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자동차 충전소 진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LG전자의 3분기 영업 기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특히 영업이익이 33.5%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이 애매한 상황이고 많이 영업이익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꾸준한 견조한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지금 주가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왜 올랐느냐? 전장 부품에 진출한다. 휴대폰 적고 전장 부품에 진출한다는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현재 3분기 LG전자의 전장 공장이 100%의 생산 가동률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6분기 연속 가동률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장 부품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소까지 여러분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헤매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꾸준히 하락 추세를 겪다가 지금은 그래도 바닥을 좀 잡고 저점을 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금지 부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 내지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들, LG가 약을 우승했다는 측면 봤을 때 관심 있게 조금 더 보유했으면 좋겠다.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매수가가 일단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자리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야구 우승 축하드리고요. 세일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매도 가능 종목이었는데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호재다라는 설명해주셨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1027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상담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3565 뒷자리 쓰는 분입니다. 흥구석유 사셨고요. 매수가 15,000원, 비중 10%입니다. 자, 흥구석유 오늘 가격 8,900원대거든요. 질문 주신 분도 이러다 반토막이 날까 무섭습니다.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팔전쟁 때문에도 유가가 올랐다가도 꺾이지 않았습니까? 반토막까지 날까요? 사실은 이제 흥구석유에게 하나 남은 거는 네. 겨울철에 엄청 추운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신대가에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절성이 뛰어날 거다. 계절이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올라갈 거다 하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그 계절에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흥국소 같은 경우도, 그래도 겨울 되면은 이 종목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월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12월에 7%대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고 1월 달에 급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11월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한 5% 정도 올라가고 12월에 오히려 하락했던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 특별히 특수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월봉상 흐름들을 봤을 때 겨울철에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하루 이틀 단기적인 움직임 외에는 움직임이 많이 없었다. 단기 추세를 끌고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팔 전쟁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팔 분쟁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가 처음에는 개입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전쟁 자체는 대단히 가혹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확전되고 있는 양상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현재 우리 증시나 글로벌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누르고 있었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팔 분쟁이 있죠. 거기다 미중 간의 분쟁이 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중 간의 관계들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정상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게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다다랐으면은 통상 시장은 그걸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히려 바닥을 잡고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아까 이제 흥구소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이란이라든지 사우디가 전쟁에 참가하면은 연유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담 때문에 먼저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팔 사태가 완화된다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나 휴전 관계에 들어간다면은 이 종목들은 모멘텀을 잃게 됩니다. 다만 지금 가격대가 예를 들면 만약에 매수가 하셨던 15,000원, 16,000원이었으면 단기적으로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조정은 어느 정도 준 상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철 모멘텀 받아야 되고요. 그래도 전에 저항을 받았던 전고점 인근 한 8,000원대 구간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900원인데 한 8,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8,500원 손절가를 지켜주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전에 한번 지지를 또 11,000원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손절 의견 일단 주셨습니다. 부디 겨울철에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3565님의 사연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88님입니다. 삼양식품 주셨어요. 매수가 21만 원. 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고점에 물린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 가격은 20만 1000원 가량입니다. 그래도 좀 매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던데. 맞습니다. 어떨까요? 불닭볶음면 하나, 짜파게티 두 개 섞어서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게 짰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운 사천 짜장면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올라올 때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게 올라올 근거가 있었느냐, 올라올 근거가 없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주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매출이 3,352억, 영업이익 434억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무려 12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13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매출 대비 무려 39% 증가한 수치다라는 것들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삼양식품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을 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1선과 21선 지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거나 했을 때 성장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면 관련주들은 송상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 방어주라는 건 통상은 내수주인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라면주 같은 경우는 통상 내수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면 수출이 왜 늘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K컬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밥도 지금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K컬처라는 하나의 문화적 양태와 함께 엮여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방어주와 또 다른 흐름들, 이제 이런 이제 식품주들도 꼭 이게 경기 방어주다, 내수주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61선 인근을 지지해준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보자. 물론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서 61선 지지를 해주고 바로 갈지 혹은 눌림목을 주고 갈지는 확인해봐야기 때문에 61선 추세 여부 확인하면서 보유를 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주에서 명실상부 수출주로 거듭나고 있는 삼양식품 61선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입니다. 샵 3772번으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영재 닥터의 노란 톡방에 문자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톡방으로는 상담받지 않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목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찍고 이영재 전문가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저희 방송 시간에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영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2023, 2023이 참여 코드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틀리지 않고 잘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네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21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엔터프라이즈 적어주셨는데요. 가격은 3,900원에 매수하셨다. 비중은 32% 적어주셨습니다. 본전까지 올까요? 하는 게 질문이었는데 아, 이분 지금 비중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오늘 가격이 1,630원입니다. 좀 거의 반토막. 네, 반토막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반토막 이상이네요. 어려운 어떻게? 이제 종목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수가까지 올라온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우리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식당 가가지고 뭐 친구하고 둘이서 소주 한 잔 그 삼겹살 한번 먹으면 한 6, 7만원 정도는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생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5만 원 정도 들고 나가면은 저기 소개팅 나간 다음에 하루 이제 소개팅 하고 코스 3개 돌고도 한 1,500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5만 원과 과거의 5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꾸준하게 같은 정도의 실적을 만든다면은 10년 후에도 5만 원이면 이 회사는 실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언젠가는 매수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적자회사는 아니니까. 다만 지금 시장에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121선 정도는 이탈했는데 위에 지금 241선, 481선 철저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9만 주가 나온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 거래량입니다. 통상은 2만 주, 7만 주, 5만 주 이 정도밖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241선을 돌파하고 지수가 올라오면 돌파할 수 있겠죠. 돌파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많이 올라와도 그 다음 매물대, 제일 두꺼운 매물대는 2,000원을 돌파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2,000원 들고 가느니 다른 기술주를 사는 게 훨씬 더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한 2,000원으로 되면은 조금씩 비중을 옮겨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좀 큰 리스크고 거래량이 적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원 선에서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7021님 오늘 또 공략주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갈아탈 만한, 환승할 만한 종목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엔터프라이즈까지 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2946님이에요. 한싹 종목 담으셨네요. 2만 5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 15%예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제 매수가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쵸. 아무래도 손실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가 본전 오겠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가격 17,530원이고요.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만 500원입니다. 네,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할 때마다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긴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을 한 종목들은 신규 상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거래 딱 한 2, 3일 정도 실린 다음에는 의외로 제대로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덩치도 큰 종목이고 또 모멘텀이 로봇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두산이라는 게 붙어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대단히 우리의 뭐랄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 시장에 관심이 조금 식으면은 바로 수급들이 식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싹이라는 종목,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영업이익 적자를 계속 찍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종목을 흑자 전환하는 종목이라는 것들은 그래도 실적적으로는 양호한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가려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틀 전에 한번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틀 전에 한 1500%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나왔고요. 어제 한번 쉬어갔고요. 오늘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음량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한번 이걸 돌파해주는, 21선 돌파해주는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만 돌파해준다면은, 만약에 2만 원을 돌파해준다면은, 2만 5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2만 5천 원 정도까지, 여기 매물대 있는 데까지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거래량이 실었던 양봉의 저점, 한 15,000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이 자리에 깨지면 정말 바닥 없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15,000원 손절가. 목표가는 본전으로 잡지 마시고 만약에 어차피 들어왔다. 그리고 양음량 나오고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다는 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한 25,000원 정도 차라리 목표가를 좀 더 길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싹도 오늘 공략 의견 주셨어요. 지난 10월에 상장한 주식인데 2만 원 돌파 시 2만 5천 원까지 또 단기로 도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1만 5천 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 3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가 준비한 다크호스 공략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공략주, 다크호스 공략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재 닥터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 조금 작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는 무엇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고 둘째는 이제 화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고 있고 정말 센 종목도 좋고 아니면은 정말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애매하고 어중뜬 종목이 오히려 지금은 시장의 소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강하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산업기계용, 그리고 농공기용, 그리고 치공구 같은 것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차량용 부품으로 알고 계시고 실제로 차량용 부품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바가 있던 종목입니다. 차량 충돌 시에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차량용 자체 보강 패널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차 사고가 몇 번 나봤는데 범퍼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우리가 범퍼는 찌그러지는데 또 펜더 같은 데 많이 나가잖아요. 펜더는 찌그러지는데 펜더가 찌그러진다고 이게 바퀴 안까지 들어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펜더 안쪽에 패널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강 패널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실적도 양호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41%. 물론 전년에 워낙에 안 나왔다는 얘기도 하겠죠. 그만큼 영업이익도 안정적인 부분이고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하고 어라운드뷰를 통한 차량용 IT 부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됐던 바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나만 보시면은 요즘은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제가 주식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는 갈 때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왜냐?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튈 때 세게 튀는 종목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크게 튀는 종목에 크게 튈 때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조종을 다 주고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튀는 그 구간들을 노려보면서 주식을 매매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고 나서도 밑에 있는 검은색 라인 481선 장기이평 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단기이평선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추적되어 있는 장기이평선이 진짜 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이평선에서 중요한 지지구간 지지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지지구간에서는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방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도 살아있는 만큼 되돌리면 사실은 전고점 인근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갈 때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인 부분도 맞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진산업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고 하락의 여지가 그만큼 덜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슈팅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좀 재밌게 매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지금 오늘 가격은 4,390원이거든요. 목표가는 어디로 볼까요? 일단 매수는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가장 적당하고 왜냐하면 종가라는 게 하루의 변동성이 끝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종가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1차 목표가는 5,3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진산업 주셨어요. 오늘 종가 배팅 괜찮다. 1차 목표가 5,300원, 이후에 7,500원까지도 2차 눈높이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주식 닥터 시즌 3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QR코드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되겠네요. QR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재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참여 코드 2023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이영재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 마감도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